여러분은 쉴때 어떤 계획을 짜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쉰다고 하길래 어, 그 무슨 계획이세요?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쉬는데 왜 계획을 짜죠? 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면 저는 쉴 때 항상 계획을 짜거든요. 그치. 이 소중한 쉬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지. 재미있게 알차게 그렇지. 보낼까를 늘 그렇죠.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예.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약간 뭐 저도 이제 명호 씨랑 다른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요. 그 계획이 없는 그런 무계획과 뭐 아무런 뭐에도 집중을 하지 않는 완벽하게 풀어진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로 쉬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마저도 계획에 들어갔어.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된 자유로움이야.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 당연한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래도 이거 쉬고 그 다음에는 뭐 그치. 해야 되잖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오늘은 뭐 이렇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영화 보고, 그렇지. 뭐 맥주 한잔 하고, 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그렇지. 안 함이 계획에 있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근데 계획을 왜 세우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어. 아 그렇구나. 계획을 안 세우면 그 시간이 날아가면 허비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여러분들 저희는 둘 다 ENTJ예요. 둘 다 ENTJ예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상처받을 수 있는. 솔직한 말을 해도 잘 상처 안 받아요. 딜이 잘 안 들어가지. 딜이 잘 안 들어. 그렇지.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런 건 있어. 딜은 잘 안 들어가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말에 설득이 됐어. 그럼 굉장히 확실한... 빨리 인정하고 맞아. 바로 행동을 바꿉니다. 맞아. 네. 확실한 수긍. 설득을 그러니까 내 기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설득이 쉽게 되진 않지만 설득이 정말 설득력이 제대로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행동을 바꿉니다. 네. 바로. 네. 그러면 바뀌죠. 다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쉬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MBTI 얘기가 됐네. 뭐 하여튼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여행을 갈 때도 뭔가 좀 계획을 되게 맞아요. 효율적으로 잘 수립하는 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맨날 어디를 막 빠박하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애초에 여행 자체가 이번에는 그냥 편안하게 먹을 거에 집중하고 음흠. 여행 명소는 여기 하나만 갔다 오자라고 하면 그렇게 딱딱딱 맞아요. 먹고 놀고 거기 갔다 오고 끝. 그렇지. 예, 무조건 빡빡하게, 빡빡하게 간다고 꼭 계획에 미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근데 약간 쉼과 헐렁함마저도 계획의 일환이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 좀 맞아요. 편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쉼인가 이런 건 없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쉬었을 때 충분히 힐링이 되고 내가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그럼요. 쉼이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타인에게 나의 쉼의 기준을 절대 강요할 필요가 되고 없어요. 이해를 해주면 된다. 물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약간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당연한 건데. 하지만 뭐 행복하시다면 뭐 됐다. 네, 뭐 이런 거 인정.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휴식은 피는 피대로 제이는 제이대로 즐겁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LSX26CARE 모델을 해볼 건데요. 이 26 이런 숫자, 36, 56 이런 게 붙으면 이제 비싼 기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L 시리즈가 이제 그냥 L이 있고 LL이 있고 LJ, LS, LX가 있잖아요. 얘는 네. LSX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ART 픽업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ART 픽업 시스템 오랜만에 설명을 해드리고 가자면은 ART는 Acoustic Resonance Transducer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ARE 이제 그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재를 그 네. 좀 더 에이징 시키는 기법이잖아요. 흔히 뭐 서멀리 큐어드라든가 뭐 토레파이드라든가 이런 개념처럼 목재를 가공해서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헨스먼트 그래서 그 공명을 더 극대화한다 네. 인헨스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ARE라는 공법을 사용하는 거고 ART는 어쿠스틱 레조넌스를 변환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쿠스틱 레조넌스 트랜스듀서인데 이게 픽업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메인 픽업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심지어 트래블 사이드 이쪽 이제 여기에 이쪽에 픽업이 여기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쪽에 또 하나씩이 더 달려 있어요. 트래블 사이드 이렇게 베이스 사이드 이런 식으로 트래블 사이드와 베이스 사이드가 이쪽이 베이스 사이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픽업이 총 4개가 달려 있어서 그 아웃풋 마스터 볼륨이 있잖아요. 마스터 볼륨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메인 픽업이 들어가는 이쪽에 가운데 볼륨이 있고, 그리고 트래블 사이드와 베이스 사이드를 트래블? 각각 올려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용이하고 픽업이 아주 다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기타의 울림을 픽업으로 잘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미산 가문비나무 원목 상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문비나무가 여러분 이제 그겁니다. 스프루스. 스프루스 가문비나무. 스프루스가 가문비나무. 그래서 앵겔만 스프루스를 ARE 처리했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에이징 시키는 기술, 레조넌스 인핸스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ARE, ART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한번 알아봤고요. 상세 스펙 볼게요. 467만원,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02.5cm, 무게는 2.36kg고요. 두께는 117mm에 구프레디 뚤레는 76mm입니다. 콘서트 커드웨이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E 상판에 솔리드 로즈우드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로즈우드 결이 역시나 고가의 기타로 딱 봐도 알 수 있게끔 아주 고른 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니쉬는 바디는 글로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에는 이제 사틴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로즈우드와 마호가니 섞여서 5 플라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헤드머신은 오픈 기어 골드. 아주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야, 이 골드 맞죠? 동 아니죠? 약간 좀 색상이 좀 이렇게 바랜 금색 같은 느낌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44mm, 지판은 에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50mm고요. 프리앰프는 시스템 602ART 3웨이 픽업 셀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 셀렉터가 아니죠. 3웨이 픽업 시스템이죠. 에보니 브릿지가 올라가 있네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좋네. 아, 소리 좋네. 오, 좋은데요? 네, 사운드가. 사운드 좋죠?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테일러 사운드를 채에 한번 쳐놓은 느낌? 맞아요. 중음역도 막 뾰족뾰족한 거 이렇게 그걸 채로 이렇게 살짝 쳐가지고 좀 곱게 갈아놓은 느낌. 네. 예, 입자가 되게 가늘고 곱죠? 네, 소프트 테일러. 그죠? 되게 가늘고 고와요. 그죠? 그죠? 약간 이렇게 촥 야마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RR이 되게 이렇게 EQ되게 고르게 잘 퍼져 있는 그런 스트로크가 많으니까 그런 사운드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니까, 이게 그 다른 것들이랑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좀 더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원래 야마하를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메이드 인 재팬이니까 뭐 그런 거에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초밥인데, 기술이 좋은 초밥 요리사가 잡으면 입에서 밥알이 터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안남미야. 동남아의 그 진짜 입에서 쌀알이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더 그런 찰기보다는 이렇게 진짜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조되어 있는 사운드다. 그래서 저는 테일러 계열의 그런 흩뿌려진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고급스러운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화려하다. 어때요? 진짜 뭐 얘기했던 딱 그런 느낌. 줄 하나를 하나리 정말 다 풀려나가는 느낌. 예. 그렇다고 이게 알들이 크기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한 느낌이 이게 쫙 그죠?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그 저기 우리
어디야 저기 인사동 가면 파는 거야 탈핵과 아 탈핵과 맞아 맞아 실이 막 풀려 있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생각나는 정말로 야들야들하고 정말 흩뿌려지는 사운드 아주 인상적입니다 좋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T의 힘을 한번 보죠 E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굉장히 잘 살아 있는데 네. 이 상태에서 메인을 왼쪽 끝으로 돌려 볼게요. 어, 좋다. 어, 오른쪽 좋은데요? 끝으로. 네. 오른쪽 끝으로 가 볼게요. 역할을 좀 아시겠죠? 네, 오른쪽은 이제 약간 좀 미운 소리가 조금 미들 쪽이 많이 승부되기 때문에 미들 일부러 그게 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왼쪽으로 핑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왼쪽으로 좀 많이 돌려놓으시면 스트럼에는 아주 적합한 네. 사운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도 지금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는 베이스를 살짝 빼고 하이 살짝 올리고 왼쪽으로 끝까지 안 돌리고 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중간중간 들리는 중음이 싫으시면 왼쪽 끝까지 돌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앰프 사운드의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레인지가 넓게 2톤에서부터 저톤까지 다 디테일하게 만지실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최적화시켜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핑거 드릴 건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고요. 보낸 상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베이스 네. 살짝 빼고 하이는 또 살짝 올릴 거예요. 네. 약간 멍청하네요. 네. 네. 역시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네. 밉네요. 네. 이게 더 좋네요. 네. 이런 사운드가 나네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는 게 사운드가 제일 그렇죠. 왼쪽으로 쭉 돌리고 왼쪽으로 제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하지 않겠다. 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앰프 사운드까지 쭉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비내리는 작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내리는 작가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영호씨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네, 저는 뭐 딱히 다른 코멘트를 드린다기보다는 야마하가 작정하고 만든 거라서 플래그십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플래그십,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핵화라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샤랄랄라 펼쳐지는 사운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7입니다. 평균 77.5. 지금 보면은 의견이 거의 일치했어요. 맞아요. 사운드는 좋다. 근데 가성비는 별로야. 별로야. 근데 사운드가 활용할 만한 범용성은 굉장히 좋고 ART 많아요. 좋아. 근데 디자인 좀 그냥 그래. 그냥 똑같은 생각이야. 야, 어쩜 이렇게 프로세스가 똑같냐. 이 해놓고 나서 너무 웃기네. 아, 1점 차야, 1점 차. 그러니까 77.5가 나왔는데 이 내러티브가 너무 보여. 너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하고 앉았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77.5가 나왔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야마하 플래그십 모델 종종 있을 때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기타도 잘 만드는 브랜드 야마하의 포트는 네. 오늘 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멋있는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